네, 청와대가 어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정황상 지금까지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세계파이낸스의 주형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이번 달 안에 하겠다. 이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네, 전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보회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을 아끼면서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는 소득 주도 성장, 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서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 DTI와 2009년부터 도입된 DSR 가이드라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대출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집단 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제한을 1인당 두 건에서 세대당 두 건으로 개선하고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는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와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만 가구요. 네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공급 비율을 늘릴 방침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신 DTI와 DSR 이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할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보입니다. 기존의 대출까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최대 30%로 대폭 낮추는 데 이어 신 DTI까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가계부채 영착륙을 강조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적절히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신 DTI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이 더 깐깐하게 따지는 DSR 지표도 대책에 포함될 네, 전망입니다. DSR은 뭔가요?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주담대가 아니고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정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분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책들이 가계부채 대책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좀더 강화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재 1인당 두 건에서 한 가구당 두 건으로 줄이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에서는 한 가구당 한 건으로 감소시킵니다.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두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장 30년인 대출 만기가 축소되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 DTI 혹은 DSR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줄어들면 DTI 산정 때 연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DTI로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서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집이 두채 이상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가 좀더 많이 힘들어지겠군요. 만약에 이런 규제 강화가 실제로 시작이 될 경우에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부정적인 그 측면을 부정적이군요. 우려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집값 상승은 강남 4구 등 수도권이 주도했는데 정작 규제의 영향은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위협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에서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 3,135호로 전월 대비 2.1%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거꾸로 증가했거든요. 8월 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4만 3,414호로 집계돼 전월보다 3% 늘었습니다. 예. 또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중위가격은 2억 9,458만 원으로 전월 대비 196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택중위가격은 상승해서 지방이 집값 내림세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지방부터 잡겠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예. 건설 경기 악화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친 규제로 건설업 부진이 심화되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유세 인상 카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될까요? 뭐 당장은 인상되지 않겠지만 예. 집값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불안정한 태세를 보이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인상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에서도 정부가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현재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아서 후속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보유세 인상 카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방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서 예. 보유세 인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 보유세가 인상되면 대상은 초과다 주택 보유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로 주택 3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식 등을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내년 4월부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데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일반 세율 10%포인트, 3개 이상 주택 보유자는 일반 세율 20%포인트 인상입니다. 예. 보유세도 이러한 방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초과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선 과세 표준을 올리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재산세 60%, 종부세 80%로 되어 있는 공정 시가액 비율은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영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